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채널 이름 바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유튜브로 가서 자, 여기 보면 TV 써니라고 되어 있죠. 내 채널 가보면 써니TV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눌러서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서 여긴 TV선이라고 되어있다.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인 채널하고 브랜드 채널이라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 모든 채널 보기 또는 새 채널 만들기를 딱 눌러보면 기존의 개인 채널이거든요. 구독자가 744명이에요. 1000명 되기가 너무 힘들어. 새 채널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브랜드 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브랜드 계정 이름을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면 좋겠지만 기존에 그저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제 수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필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서 성이 내가 성이 무슨 TV고 이름이 써니냐고 써니 TV인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 채널명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니고 TV 써니도 그렇고 써니 TV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를 버려야지 뭐 하나를. 해볼까요? 앞에다가 그냥 써니 TV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확인 이름 변경 안 된대. 이름을 입력하래. 그러면 성을 없애요. 어, 됐어. 이름에다만 넣으면 돼. 성은 아니고 이름으로만 하면은 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보고 담을게요. 이건 아니구나. 지우고 구글로 가서 TV 써니네. 새로 고침을 해볼까? 써니 TV로 됐다. 오, 이제 채널만. 채널도 써니 TV. 오, 이름에다 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개인 채널일 때는 설정에서 프로필 수정에서 여기 성 말고 이름에다만 채널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게 되게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채널 아트랑 또 썸네일이랑 좀 많이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